크리스마스 캐럴. 어느 마을에 에비니저 스크루지라는 심술궂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스크루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도 직원 밥과 함께 돈 정리를 하며 보냈지요. 밥이 쭈뼛거리며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꿈도 꾸지 마라. 얼른 책상에 앉아. 일이나 하게. 스크루지가 으르렁댔어요. 몇 시간 뒤 조카 프레드가 찾아와 크리스마스 파티에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스크루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프레드가 돌아간 후 두 청년이 스크루지 집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청년들이 말했어요.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스크루지는 인상을 잔뜩 구기더니 소리쳤어요. 다시는 여기 얼씬도 말게. 스크루지는 늦은 밤까지 돈 정리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유령이 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유령을 따라 과거로 간 스크루지는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을 보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 문제로 다투는 바람에 사랑했던 약혼자 벨이 떠나갔던 날도 눈앞에 떠올랐지요. 그만! 이런 아픈 기억 따위 보고 싶지 않다고! 스크루지가 소리치자 과거의 유령은 사라져버렸지요. 스크루지가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이 현재의 유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령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밥과 그의 식구들을 보여주었지요. 밥과 부인은 가난한 데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꼈답니다. 스크루지가 따지듯 물었어요. 찢어지도록 가난한데 저렇게 행복하게 산단 말이야? 다음으로 유령이 데리고 간 곳은 조카 프레드네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스크루지 삼촌에게도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광경을 본 스크루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순간 유령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곧이어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더니 스크루지를 으스스한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어요. 묘지에 모인 사람들은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요. 짠돌이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성질도 얼마나 고약했는지 친구 하나 없었잖아요. 스크루지는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유령은 말없이 한 무덤의 비석을 가리켰지요. 묘비에 적힌 이름은 놀랍게도 에비니저 스크루지였어요. 스크루지는 덜덜 떨면서 빌었어요. 유령님, 이제부터 착하게 살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밝아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후다닥 창가로 달려갔어요.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스크루지는 미안한 마음에 커다란 칠면조를 사서 밥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선물을 사서 프레드를 찾아갔지요. 그날 이후 스크루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평생 따뜻한 마음씨를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